안녕하세요, 루트님. 아, 루트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 진짜 개반갑다.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루트님. 자. 막막하세요, 선생님? 아니요. 일단은 네. 오, 뭐부터 해야 되지? 아니, 선생님. 네네. 일단 템템버림 위주로 좀 알려주세요. 아, 그럴. 그러면은 실프는 얼마나 해봤지? 약기론 세 판. 오, 저 근데 솔직히 이 게임 혼자 할 수 있겠어요, 템템님?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모르겠어요. 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넷이서 다 같이 가면은 그때는 네. 이제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무섭고 막 살짝 공포 게임. 진짜 무섭고 막 혼자 하기 싫고 그렇거든요. 그럼 배그도 그래요. 연춘. 맞아. 괜찮아. 이게 아닌데.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이 게임이 FPS형 RPG 게임이에요. 맨 왼쪽 위에 인듀어런스가 이제 지구력 같은 거고 이 스킬은 대신 스캡으로 돌면 안 오르고 PMC로만 해야 올라요. 바이탈리티랑 뭐 스트레스 레지스턴스 그거는 이제 출혈 효과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나 뭐 페인 총알 맞으면은 캐릭터가 아파하거든요. 그 효과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거고 엘리트 레벨 되면은 뭐지 버서커인가 뭐 돼가지고 근데 그건 못 봤어요. 아직 저 레벨을 올리기 어려워가지고. 근데 아마 못하는 게 니키타가 이제 이 게임 만든 사람인데 그냥 자기 꼴릴 때 서버 초기화 시키거든요. 아직 베타 게임이라서. 아, 이거 초기화 되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게임 왜 열심히요? 에? 창 누른 게 말 아니고. 자, 여러분들 뇌저로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자. 나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자, 앉은 상태에서 캡스락을 하면은 속도 제일 빨랐다가 제일 느리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 예. 네. 그리고 C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위로 하면은 앉는 높이를 선정할 수 있어요. 개신기해. 미용실이잖아.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Alt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 발자국 빼고 보는 거임. 아, QE. QE 같은 거구나. 네. 자,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W를 누르면은 갱스터 그립.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엄폐물이면은 내가 앞에 있는 적이 있는데 이렇게 조준하기 어렵고 오, 뭐야 좀 위협 사격만 해야 될 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쏘는 거예요. 아, Alt 뭐요? Alt? Alt를 누른 상태에서 W. Alt, W.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S를 누르면은 빼꼼해서 총만 나가게 해가지고 쏘는 거. 이런 코너에서. 이제 여러분들 탄창을 확인해야 될 때는 Alt. 아유 나 다 못 외웠어. 그럼 대충 몇 발 들어있다라는 게 대충 나오거든요. 키가 바뀌었나? RT 왜 안 되지? 그리고 Shift T 하면은 약실 확인. Shift T. 야,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유저예요? 자, 그리고 장전하는 거는 이제 R 키잖아요. 저 새끼 좀 건방진데 죽으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뭐요? 청소리 나는 대로. 뭐 천천히 갈까요? 아니면 뭐? 근데 여기 적이 많은 지역이네. 이쪽이 주유소 쪽인데. 그럼 근데 이 게임 숨 참기가 필요해? 숨 참기도 쏠 때 필요하지. 아니 그 뭐. AR 같은 거 쏠 때 말고. 뭐야 다들 병아리 어디 갔어? 병아리들. 어, 일로와 일로와. 저거 윤인가? 나야. 일로와. 얘들아 이 앞으로. 가. 성전탑 쪽. 그렇지. 내가 뒤에 있어 나 지금. 뒤에 있다고? 앞에 사람 보였는데? 님들 뒤에 있다니까? 내가? 돌아서 왔어. 아 여깄네. 돌아서 왔어. 앞에 사람이 그럼 코앞에 사람이 있었어. 아니 코앞에 나였어 그게. 아 그래? 그래?
이게 저 아마 주유소에 있는 스케브 잡은 총소리였을 것 같거든요. 어, 사람 보인다. 저기 어? 그 파란색 간판들 있는 곳 왼쪽 도로가 쪽 보이면 쏴. 여기 보인다. 맞았나? 아, 확인 확인. 스케브인가? 그런 것 같아. 나이스. 아, 틀어졌다. 어,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은 탄이 얼마 없으니까 애껴서 쏘세요. 한 발 한 발 신중히. 어? 형. 오른쪽 뒤 소리, 왼쪽 뒤인데. 좀 거리 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아직은. 제 파밍하자. 어떻게 저거 잡아? 아니면 스케브 파밍 쪽? 어, 파밍 해도 되고 저거. 내가 뒤 확인하고 있을 테니까 다들 파밍해. 어, 어디? 아니겠지? 잠깐만. 우리 팀인가? 우리 팀이잖아.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어, 생긴 거 확인해야 돼. 그래서. 누구야? 대머리 저거 우리 팀이야? 어. 그 능 그 언덕에 있는 거는. 어, 나 맞는다. 나 죽었어. 적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우리 팀이고 그 적은 더 앞에 있는 거고. 다 대머리라. 죽었다는데? 누가 근데 나 죽었어. 형님도 돌아와 다시. 있던 대로. 어? 아니 이거 우리 팀이랑 적이랑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다인큐를 안 해 잘. 아, 이거 스쿼드 어렵네. 이거 사람 누군지를 알아야 쓰지. 이게 그래서 그 다 같이 다니면은 원래 좀 다 다인큐가 좀 어려움. 와, 내가 와, 깜짝이야. 죽었어? 점령 화면 보고 있어야지. 죽었어, 대체? 아, 어. 점령 죽었다. 보자마자 죽었다. 루트 좀 내려와 주세요, 빨리 저. 에? 언덕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왜요? 텐텐도 죽었대. 기다려봐, 적 본 거 같아서 풀 풀떼기 안에 숨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저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새콤하더라고. 룰루트 거 봐봐야겠다. 꼬레트 어디 있어? 거기 말해.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서 왼쪽에서 빼꼼했었어. 개 놀랬잖아. 무슨 풀숲에 숨어 있냐? 다 잡은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머리에 막 까만 거 뭐 쓰고 있던데 뚝배기 같은 거. 아직 확인 안 됐어. 기다려봐. 뭐지? 얘 분명히 여기 여기 있었는데. 차 옆에 저거 아니야. 아이템을 먹어줘. 아, 아 죽었네. 아 AK로 잡았네. 와 저렇게 뜨는다. 뭘 확인한 건지도 모르겠어. 응? 아 독택. 아 지금 내 화면 보고 있는 거야? 어. 아 알려줄게요. 이 내가 지금 독택을 본 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killed by Yun YOLO 내가 잡은 걸로. 아, 웨폰은 AK로. 아. 그러니까 내가 수류탄으로 잡았는지 AK로 잡았는지 잘 몰라가지고 확인한 거임. 그리고 누가 잡았는지. 그래서 이런 독택을 이제 지금 실프 독택이랑 템템 독택 되게 비쌀 텐데 사람들이 사간다고 하면은. 그거 사서 뭐 해. 지금 저기 두 명 탈출? 테슬하고 데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크로스로드로 가야 되니까 게임이 그 탈출구를 알아야 돼요. 그러네. 탈출구를 모르면은 그냥 여기서 방황하다가 죽는 거야. 근데 진짜 사람을 보면 쏴야 되는데 팀인지 아닌지 그 구별하느라고 한 3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맞아 뒤. 어, 맞아. 그래서 처음에 이게 게임이 근데 왜 치즈로만 지루해? 치즈밖에 없으니까. 아, 처음에는 치즈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뭘로 채우는지 보여줄게. 그래야지.